머리카락에 관한 오해와 진실. 머리카락에 관한 속설은 매우 많은데요. 오늘은 그런 속설들에 관한 머리카락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, 머리를 자주 감으면 머리가 많이 빠진다? 아닙니다. 머리카락은 일정 주기로 자라고 빠지기 때문에 빠진 시기가 된 머리카락이 머리를 감으면서 빠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. 두 번째, 빗으로 머리를 두드리면 머리카락이 난다? 그렇지 않습니다. 머리를 빨리 자라게 하는 방법으로는 부드러운 빗질이 더 좋은 방법이에요. 세게 두드리거나 너무 잦은 빗질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. 세 번째, 모자를 많이 쓰면 머리카락이 빠진다? 오히려 모자를 쓰게 되면 자외선으로부터 두피를 보호해줘요. 그렇지만 두피의 열이 빠져나가지 못한다면 오히려 좋지 않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 모자를 쓰는 것이 좋아요.